박수홍과 김다혜 부부가 그들의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 홍과 김다혜의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전해진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일이며 이들 부부에게 많은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을 공개적으로 나누며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어려움과 인내 시간들을 밝혔던 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노고를 알고 함께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는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어 시험관 시술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 주변에서 크게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겪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힘든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상담과 검사를 거치며 자책감에 빠진 박수홍은 남성 문제로 인한 난임이 확인되었을 때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성 유인의 난임도 시험관 시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시험관 시술의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준비 과정에서 김다혜는 집에서 직접 배에 주사를 놓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배란 주사 후 병원에서 난자가 잘 자랐는지 확인하는 과정, 수면 마취를 통한 난자 채취 과정 등을 거쳤습니다. 채취된 난자의 개수만큼 통증을 겪어야 했으며 3개의 난자 중 18개가 성공적으로 수정되었다는 소식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난자 채취 과정이 일반적인 생리통보다 약 10배 정도 심한 고통이었다고 하는데 이를 견디는 여성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채취 후에는 이온음료를 3리터나 마시며 아픔을 견뎌내야 했던 김다혜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합니다. 박수홍은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문제로 인해 김다혜가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과거 가족 소송 사건 이후 방송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 박수홍에게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 김다혜와 함께 임신을 기다리며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얼마 전 박수홍 씨가 자신에게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 있다며 우정자증의 1% 확률이라도 희망을 품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실시간 검색어 목록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망설임 없이 클릭했는데 그 내용이 박수홍, 김다혜 부부 임신 3년 만의 성공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마치 내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박수홍 씨가 평소에 보여준 선하고 정직한 모습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다혜 씨는 결혼 3년 만에 첫 시험관 시술의 성공에 부모가 된다는 기쁜 소식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박수홍 행복해다 홍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수홍님의 배우자 다혜입니다. 라며 인사를 건네고 시험관 시술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구독자 여러분께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부모가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한 번 만에 찾아온 소중한 아기 천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미 가장 큰 효도를 해주었네요. 라고 임신 소식을 전하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김다혜 씨는 박수홍 씨의 과거를 언급하며 남편은 평생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꿈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그런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준비 과정에서 그녀보다 더 간절한 모습을 보였고 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이 더 긴장하고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울보 아빠예요. 라며 남편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혜 씨는 아픈 과거로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아이가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할 저와 곁을 지킨 지인들
그리고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라며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뜻깊은 말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 씨 커플은 2021년 7월에 혼인신고를 먼저 마친 후 늦은 2022년 12월에 결혼식을 치러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박수홍이 27세, 김다혜가 23세였을 때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이나 되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박수홍은 김다혜를 후배의 친구로 처음 만났고 힘든 시기에 김다혜의 진심 어린 마음과 지지에 힘입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는 평강공주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순진한 성격을 가졌지만 가족들에게 이용당하는 박수홍의 곁에서 강력한 지원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김다혜는 23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대 여신이라 불릴 만큼의 미모를 지닌 숭실대 출신의 아나운서 준비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박수홍은 데뷔 이후 30년 이상을 성실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연예인으로 활동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 내부의 어려운 현실이 소송을 통해 드러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입양아가 아니냐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자란 박수홍에게 부모님의 차별적인 태도는 그의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당함과 슬픔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방송 활동을 이어간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장남인 박수홍과 막내는 각각의 위치에서 특별한 애정을 받으며 자랐을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부모님에게 정말로 그는 골칫덩이 같은 둘째였을 겁니다. 두부를 사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박수홍 씨의 어머니는 사온 두부를 그의 얼굴에 던진 적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손에 쥐면 부모로서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여기셨던 어머니는 주담임이 드러난 후로도 그런 태도를 보였죠. 박수홍 씨는 다쳤을 때도 부모님보다는 이모님들께 연락하여 애교를 부리곤 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혀를 차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법정에서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흉기는 없었으니 때렸을 뿐이라고 말한 모습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괴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아들을 못마땅해하면서도 그가 벌어들인 돈에는 만족하는 듯한 모습, 결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아들의 술과 담배를 부끄러워하면서 사주까지 보며 결혼을 막으려 했던 부모님의 태도는 돈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묻고 싶게 만듭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가운데 박수홍 씨의 캐스팅이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자식을 미워하면서도 내 새끼라고 하셨지만 박수홍 씨의 어머니는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이 많았고 박수홍 씨 역시 개그맨으로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부모님의 반대를 겪었을 것입니다.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대해 좋게 보지 않았을 부모님께서 성공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 돈이 자신들에게로 오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수홍이 운명 같은 사랑을 발견하고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권한이 장남과 그의 아내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가족 모두가 결혼에 반대하게 되었죠. 이야기 속에서 박수홍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양육 방식으로 박수홍을 키웠으며 어른이 된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생을 꾸짖곤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박수홍이 가족의 이용만 당하던 중에 곁에 평강공주처럼 지혜로운 조언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화 탐사대에서 밝혀진 것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사주를 맹신해왔고 이를 토대로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박수홍과 그의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된 것도 친형의 사주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홍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친형의 사주 신봉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수홍은 연예계 동료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수홍은 친형의 사주에 따라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와 멀어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수홍은 가족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돈에만 집중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통해 박수홍이 진정한 가족적인 관심과 자유로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나 부모로서 자신의 가족을 이용하는 행위는 매우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가족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침묵해야 했던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들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박수홍 가족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가족과의 연을 끊고 새로운 가정을 찾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박수홍과 김다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